자, 여러분 오늘도 나왔습니다. 바다로 해루질 하러. 자, 저와 함께 같이 해루질 하러 가시죠. 까르깃깃. 자, 추워도 바다에 나와줘야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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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주 좋아. 아주 발걸음이 가벼워. 자, 오,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야. 오, 동죽. 동죽이 있네. 오, 오호호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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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작이 아주 좋아. 일단 한번 담아봐. 일단 한번 담아봐. 혼자 신났네. 나와서 텐션 올리고 열도 올리고 그러면 뭐 건강한 거죠. 운동도 되고. 오, 몽둥이 이걸로 때려잡어. 동죽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텐션 올려줘야죠. 자, 소리 질러. 어우, 창피해. 어우, 다쳐나봐. 어? 헤헤. 과연 동죽이, 동죽이, 동죽이. 와, 크다. 있다 있다. 우와, 우와, 여긴 동죽이 대박 크네. 득템. 어, 여기, 여기도 있다. 오, 이게 좀 조금 작지만 동죽. 오, 있다 있다 있다. 와우, 야, 이거 깡통캔이 있네. 야, 이것도 수고해서 버려주는 나만의 센스. 대박사건. 이거 설마 이게 소라인가? 오, 소라. 오, 소라 들었어. 오, 대박사건. 이야, 오, 이게 뭐래. 소라가 나와? 한입소라. 오, 한입소라니까 일단 담아두겠어. 애기 아이고, 애기소라, 애기소라. 아이고, 귀여워라. 넌 저리 가. 야, 너는 또 나와있니? 와우, 죽었니 살았니? 깨르깨깻 개까지. 아, 이미 떠난 것 같아요. 끝나고 데미. 뻘, 장난 아니야. 무릎까지 빠져, 무릎까지. 여기 지옥이네요, 지옥. 어, 여러분 이거 완전 대박 같은데? 이건 대박이야, 분명히. 살아있는 피조개, 왕피조개 같습니다. 왕피조개 맞나? 오, 살아있어. 물 뿜었어. 오, 대박 대박. 씻어서. 자, 여러분, 와, 크다. 형 살아있어요. 와, 이걸 하나 줬네. 와, 대박사건. 이게 어디야. 와, 저 갯벌에, 저 뻘 안에 지금 희미하게 똥꼬가 보여요. 똥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오, 보이시죠. 아, 나와라. 와, 우와, 우와, 대박사건. 야샤샤. 와, 크다. 와, 주먹만한 피조개예요, 피조개. 와, 이 피조개가 있어. 대박사건. 똥꼬만 살짝 내미네. 안 보이게 내 눈에 딱 걸렸지. 들어가. 아이고, 왜 굴껍데기 안에. 오, 개누렁이 같은데. 이하, 우렁이. 넌 너무 작아. 성체가 아니야. 여기 다시 살포시. 아하, 와하. 이거 조개 살아있을까? 오오오, 꼬막. 이거 꼬막인데. 오, 꼬막 있어요. 꼬막. 귀여운 자식. 야, 이거 또. 어어어어. 어? 이거 설마 살아있을까? 거의 다 죽. 오, 들어있어. 이야, 이거는 꼬막이야, 피조개야. 와, 크다. 오, 대박사건. 여기서 나오다니. 얘는 꽝 같아. 100%야. 오, 그럴 줄 알았어. 오호. 자, 이건, 아, 얘는 나에게 꽝을 줍니다. 다 들어있을 순 없지. 우와. 소라, 왕소라. 우와, 왕소라. 너무하구만. 뿅. 아, 너무 힘들어. 오오오. 설마 이거? 어, 키조개인데? 야, 키조개 살아있어요. 근데 너무 작다. 와, 이거 여기 키조개 있는데? 얘는 다시 꽂아줄게요. 더 커서 나오렴. 쇽쇽쇽쇽. 오, 소라 껍데기인데? 오, 있어. 오, 소라가 있어. 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소라. 나이스 샷.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옷에 진흙이 다 묻었어. 머리. 아, 그지가 다 내네, 그지. 이런 거 낚시 있을까? 낚시가 없어. 설마 있지? 야, 여기 여지없이 갱들이 있네. 오, 보이시죠, 갱들. 야, 너희도 안 따갈 거야. 와, 이 겨울에도 이렇게 나와준다면 이곳은 분명 황금어장이야. 자, 여러분, 이런 거 당연히 꽝입니다. 이런. 오, 소라. 얘는 살아있네. 한입소라. 귀여운 자식. 자리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 소라, 오 소라, 얘도 살아있네. 너무 작아. 다시 가만히 있어. 오예오예오예오오 피조개, 오 피조개, 살아있는 피조개. 야, 무슨 굴 껍데기가 붙었나? 뜯어주고. 야, 피조개. 야, 오늘 피조개 많이 나오네. 오, gotta get it. 자, 이렇게 오 하얀 애들은 거의 죽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심상치 않아. 무거워, 무거워. 들어있니? 오, 물 뿜었어. 오, 살아있다. 오, 대박 사건. 우와, 왕피조개 또 잡았어. 우와, 아 여기가 좀 까만 거 보니까 살아있네. 난 죽은 건 줄 알고 발로 차려고 했는데, 이야 살아있어. 나에게 이런 행운을 주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조개만 많이 보이네. 오, 자 여러분 오늘은 피조개만 많이 보입니다. 과연 이 녀석은 광이지? 야, 이거는 100%다, 100%. 여러분. 이야, 이거 완전 큰 거다. 우와, 대박. 야, 오줌 싼다. 야, 왕피조개 또 잡았어. 와, 역시. 나는 어복이 있어. 와, 오늘은 피조개 파티구나. 자, 이렇게 잘 보면은 피조개가 똥구멍을 내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에 100%. 야, 이거 너무 푹푹 빠지는데. 피조개 똥구멍을 찾아서. 오! 나는 봤어. 또 봤어. 와, 여기 있네. 보세요. 피조개가 아니고 피조개가 똥꼬를 내밀고 있죠. 그러면 이거 100%입니다. 와, 크다. 와, 대박 사건. 아핫! 야핫! 굴껍데기 걸어다닐 때는 조심하세요. 장어 빵꾸 납니다. 빵꾸. 제가 여러 번 지금 해 먹었어요. 장어 빵꾸 나갔고 지금 뭐 네다섯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핫! 아, 왜 이렇게 죽어 있냐? 그냥 너 설렜네. 아주 오늘 피조개 파티네. 다 핫! 여기 또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여보세요. 다 핫! 야 핫!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와. 오늘 피조개 대박입니다. 대박. 와. 와, 벌써 이만큼 잡았어? 피조개 똥꼬를 찾아서. 야, 역시 또 있어. 여기 보세요. 다 핫! 다 핫! 여기가 피조개 군락지로 확인. 대박 사건. 이야. 와, 오늘 그냥 손맛. 아, 너무 좋아. 겨울인데. 장갑 안 껴도 기분이 너무 좋아. 요 물웅덩이에 소라가. 손실아. 소라가 없어. 여기 보면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소라가 있어요. 소라가. 이건 좀 작죠? 방생을 해줄게요. 작은 건 방생해주는 건강한 해루질러가 됩시다 여러분. 따핫! 우와, 따핫! 따핫! 우와, 피조개 껍질, 쌍껍질. 이야, 껍질 두 개. 우와, 쌍피. 오, 따핫! 자, 소라 있죠, 소라. 한입소라 방생 빠밤. 이 한겨울에 이것저것 많아. 오늘 나올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나오길 잘했어. 이 돌 한번 까봐. 역시 아무것도 없어. 낚시라도 한 마리 있으면 대박인데. 저리 갓. 아, 돌 밑에는 뭐가 있을지. 아, 욕심은 안 나. 이미 난 많이 잡았으니까. 돌 밑엔 뭐가 있을지. 돌을 뒤집어 보고 싶은 이 속내는 뭘까. 낚시라도 한 마리? 아, 이 쫄짠 게 있어. 이런. 저리 가. 야, 와, 갱 보소. 갱 사이즈가 엄청나구만. 여러분, 와. 갱이 커. 큰 갱들. 넌 안 데릴 것 같 거야. 닫아버려. 이 돌엔 뭐가 있을지. 으찹. 낙지 한 마리 안 주나? 없어. 낙지 없고. 이거 뭐야? 오, 새우. 징검이 새우 같은데? 너는 다시 들어가. 자, 오늘은 요만큼 잡았어요. 간단히 나와서 요만큼 피조개를 잡았답니다. 피조개 사이즈가, 와.
아, 주먹만 해요. 진짜 이걸로 대가리, 아니 대가리야. 일단 한 대 맞으면은 큰일 나요 이거. 와, 엄청 크다. 사이즈가, 피조개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와, 여기 보세요. 와우, 대박 사건. 자, 이 겨울에, 이 한겨울에도 바다는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피조개 군락지에 한번 가봤는데 이 정도 나올 줄 예상은 안 했습니다. 한 서너 마리 잡고 나오겠지 했는데 그래도 바다가 많이 내어주네요. 여러분, 바다는 사랑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삶아서 초장에 확 찍어 먹어버려. 불이야 올려주고 빡빡 끓여. 금방 끓어. 다 끓였으면 알맹이를 빼서 씻어주면 됩니다. 차한, 어우. 자,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깨끗이 씻었어요. 방금 초장 찍어서 먹었는데 졸라 맛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더 요리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피조개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양파하고 파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피조개를, 손질된 피조개를 올려주고요. 와, 이거 초장만 찍어봐도 맛있는데 이거 하면 대박 나겠는데. 와하, 자, 하.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저의 비법 간장을 뿌리고 불이야! 불이야! 덮밥이니까 밥이 필요하죠. 밥을 나 먹을 만큼, 나 오늘 많이 먹을래요. 자, 크게 두 개 퍼서. 와, 아싸, 많다. 한 번 더 퍼서 밥을 준비합니다. 김도 한번 뿌려줄까요? 하핫. 조자조자조자조자 끓여주면은 여기다가 계란을 뿌려버려. 덮밥이니까 계란을 뿌려야죠. 계란 계란 계란. 와우, 비주얼 괜찮은데? 자, 다 익은 것 같아요. 꺼주고. 자, 제가 밥을 준비했죠. 밥 위에다가 이거를 올려줍니다. 사포시 올려주면 돼요. 사포시. 이렇게, 아, 이렇게 못생겼냐? 못생겨 올렸어.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피조개 덮밥이 됐습니다. 플레이팅이 부족한데 생파도 뿌려주고. 자, 여기다 고춧가루도 한번 넣어줍니다. 깨소금도 좀 넣어주고. 자, 덮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피조개 덮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해요. 과연 실패할지 성공할지. 자, 여기 보세요. 피조개 덮밥입니다. 피조개 덮밥.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란. 졸라 맛있어. 졸라 맛있어 이거. 와, 대박 대박 대박. 역시 저번 홍맛 조개에 이어서 이거 대박인데. 여러분, 이거 피조개는 그냥 초장에 찍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와, 이거 별미인데? 대박 사건인데? 자, 여기 보세요. 피조개 덮밥입니다. 개꿀맛. 비주얼 보세요. 이 정도면 양호하지. 여기 피조개 맛집 인정. 와우. 역시 잡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사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